현재는 2064년. 내 이름은 이우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은 몇 번의 쓰나미로 인해 사람들이 돈과 집을 다 잃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가축을 죽여 나갔고 온갖 유전자를 섞어 얼굴을 지 모양인데 피부는 돼지와 비슷한 고기를 먹으며 살아간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고 난 현재 그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고기를 넣고 파는 곰탕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여기서 일한 지는 40년이 넘었다. 참고로 지금은 시간 여행이 가능해졌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획일화된 삶에서 안정감을 찾는 이 사회의 불파구를 이 부조리함이 만들어진 편법에서 찾지 말고 각자가 꿈꿔온 이상향의 실현을 통해 찾으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온전히 내 힘으로 얻어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당당히 꿈꾸고 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화가들이 각자의 고난을 거쳤어도 결국은 출세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용기를 갖고 꼭 출세하기를 바라며 화가의 출세작을 소개했습니다. 익숙함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이 소설에서는 모조리 거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의 제목이 작별 인사인데 이 의미는 주인공 철이를 비롯한 인물들의 운명을 대표하면서도 제가 이제까지 말했던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못마땅한 순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를 질책하고 힐난했던 그런 밤들도 많아요. 그럴 땐 작가가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계속 되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너를 격려하고 너를 아껴주렴. 저는 오늘 신화의 쓸모 중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르키소스 이외의 39개 신화를 통해 고대의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낸 어른이 젊은이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신화의 쓸모에 대해 경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조언들을 읽고 나서 왜 내가 지금껏 유리 멘탈로 힘들어 했는지, 왜 타인에게 휘둘리고 상처를 받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저와 너무 같아서 읽는데 거부감이 조금 들었는데 나 자신을 반성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고치려고 자세를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 멘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꼭 이 책을 읽고 저처럼 힐링을 받고 좀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에게 그늘진 곳이 아닌 햇볕이 있는 곳으로, 꽃이 많이 핀 밝은 곳으로 와이스라는 그 순수한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번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단편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잔혹한 진실이 엿보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까지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설이 아닌 현실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책을 보고도 폭동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간은 인간에게서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은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은 오래 살까요? 죽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죽고 다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 사람들은 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까요? 지금까지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었던 이유는 바로 주인공 메르소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줄거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메르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언행을 취합니다. 타인이 보기에 메르소는 인간적 감정에 근거한 도덕관념 및 사회제도와 어긋나는 인간형입니다. 엄마의 죽음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그는 인간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리와의 관계는 연인 간의 사랑을, 아랍인을 살해한 것은 살인의 무게를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그는 이방인입니다.